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오늘 제목 좀 세죠? 해석 안 되면 망합니다. 근데 진짜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통 어떠냐면요. 고2 학생들이 이제 윈터 들어가면서 1년 동안에 자기가 공부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많은 학생들의 문제점, 물론 간혹 예외는 있겠지만, 고2, 그러니까 고1 때 공부예요. 지금 고2가 딱 됐는데, 내 고1 때가 내가 공부를 어떻게 했지 할때 가장 큰 문제점이 아마 이걸 겁니다. 첫째, 제대로 공부한 학생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라고 하는 게 당연히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요, 가장 적게 공부해야 될 과목인 거 맞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범위여야 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대놓고 배를 째는 거죠, 속된 말로. 제가 얼마 전에 충격받은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학생한테. 제가 이제 상담을 좀 하다가, 얘야, 너 일주일에 영어 몇 시간 공부하니? 제가 하루에 얼마 공부하는지를 물어보지 않았고요. 일주일에 얼마 공부하니? 물어봤습니다. 참고로, 내신 대비하는 내신 공부 빼고, 학교나 학원에서 주는 숙제 빼고, 너 일주일에 얼마나 공부하니? 얘가 한참을 고민해요. 그리고 저한테 하는 말, 저한달 동안에 안한것 같은데요? 제가 충격받긴 했는데 아주아주 아주 많은 학생들이 그럴 거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숙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공부했지 영어를?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영어요. 이틀, 3일 공부 안한 학생들 되게 많아요. 첫째, 가장 신랄한 비판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공부 제대로 안 해요. 두 번째 뭐냐? 거의 겹치는 건데 단어 외웠으면 영어 공부 다 했다고 완전 착각을 해요. 이거 진짜 착각이에요. 제가 오해라는 말 쓰기에도 아까워요. 왜 착각이라고 얘기하냐면, 단어 외우는 아이들의 특징, 오해하지 마시고, 단어 무조건 외워야 합니다. 단어 외웠으면 오늘 공부 끝? 왜 망하느냐? 두 가지 때문에 망합니다. 제이 퀘스트, 앞에 퀘스트, 혹시 공부량 정해주는 퀘스트 보신 분들은 들어서 기억하시겠지만, 영어는요, 고의가 올라가면요, 문장이 길게 길게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첫째, 단어만 외웠을 때 문제가요, 세 줄, 네 줄, 다섯 줄 넘어가면요, 단어만 기억나고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문장 자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럼 어디에서 망하죠? 모의고사, 박살납니다. 시간 안에 문제 못 풉니다. 뭔 말인지 모르니까. 두 번째가 뭐냐? 단어만 외웠던 애들의 문제점 뭐야? 내신이 박살납니다. 왜 박살나요? 서술형 영작하쇼가 안 돼요. 평상시 공부를 단어만 외웠으니 영작하쇼가 나오니 자기가 단어 이거 어느 순서대로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혼자 또 내신을 그 고생을 하는 겁니다. 서술형만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해요? 뭐가 문제죠? 공부를 제대로 안 했던 거예요. 안한 거예요. 아직 안 늦었어요. 제대로 하면 금방 잡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오늘 두 번째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어휘하고 해석이 기본이에요. 근데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게 어순대로 제대로 해석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어순대로 제대로 해석하는 연습이 된 학생은요, 모의고사 점수만 잘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죠. 서술형 문제요, 어순대로 글을 쓰게 되어 있어요. 평상시에 내가 이렇게 연습을, 리딩을 하고 있으니 글쓰기도 자연스럽게 그 순서대로 글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얼 공부해야 될지 모른다. 이게 고1 때 영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학생들의 일반적 공통적인 문제점이에요. 그러면 1월, 2월 달은요, 고민도 하지 마세요. 어휘 암기, 제대로 해석하기 공부. 이거만 제대로 하면요, 3월 달 올라가자마자 모의고사 볼거 아니에요? 장담합니다. 점수가 바뀝니다. 둘째, 4월 말, 5월 초에 학교 내신 볼거 아니에요. 내신 시험 볼때 서술형 문제, 영작하시오만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내신 공부할 때 뭐가 짜증나죠? 부교재. 부교재 공부가 되게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판에 왜 내신이 또 어렵냐면 이놈의 부교재가 들어가는데 교과서는 어떻게 내가 좀 달달달 외웠다 칠게. 이놈의 부교재가 되게 어려운 거야. 해석도 안 되고 어휘도 모르겠고 애들이 어떡하죠? 그냥 학원 쪽집게에서 찍어준 거 공부하잖아요. 점수가 나올 리가 없죠. 물론
쪽집게처럼 잘 찍어주는 선생님도 간혹 계시죠. 근데 일반적으로 확률적으로 그거 드물고요. 항상 쪽집게처럼 찍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사람인지라. 그럼 뭐예요? 아, 내가 1월, 2월달엔 고민도 하지 말고 제대로 해석하는 공부가 되면 고2 올라가서 이건 내신도 잘 보겠구나. 왜? 부교재 리딩 자체가 빨리빨리 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어순대로 해석했으니 영자까지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등급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 자,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다르긴 한데 대충 아는 단어 감으로 해석하면요, 진짜 무조건 망해요. 내신 망하게 되어 있고 모의고사 망하게 되어 있어요. 뭐예요? 묶어읽기, 끊어읽기는 기본으로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식어구 처리하는 방식은 이거는 방학 안에 반드시 익혀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배워야 돼요.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2월 끝날 때까지는 익혀야 돼요. 그다음 구조가 복잡한 문장 3줄, 4줄, 5줄 막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뭐예요? 강약을 주면서 읽는 방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읽을 때는 어려운지 쉬운지 모를 거 아니에요. 쭉 읽다가 아, 이게 어렵네? 그럼 두번 읽을 거 아니야. 두 번째 읽을 때가 더 중요합니다. 수식어구는요,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말이거든요. 두 번째 읽을 때는 습관적으로 가로 열고 닫은 거 있을 거 아니야. 수식어구 힘을 빼세요. 뼈대를 잡습니다.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과 육하원칙.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딱 넣잖아. 전체 의미 완벽하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문장 해석이라는 게두 가지예요. 끊어읽기, 묶어읽기의 구문 독해는 기본 사항이고요. 길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은요, 두 번째 읽을 때 강약을 주는 겁니다. 아, 수식어는 힘 빼고 대충 넘겨야지. 뼈대를 다시 봐야지. 그래야 문장 이해가 완벽하게 됩니다. 뼈대와 수식어구를 구분하면서 읽는 강약 주면서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1월, 2월 달에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3월 달에 다시 또 학교를 갈거 아니에요? 1학년 때랑 변한 게 없을 겁니다. 왜요? 평상시에 수학 공부해야 됩니다. 시험 대비 기간 오죠? 시험 대비 기간 공부해야 돼요. 뭐예요? 영어 실력 쌓는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거 공부하죠? 내년 윈터 때 공부하겠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죠? 난리가 나는 겁니다. 탐구까지 빡세게 공부해야 되거든요. 지금을 놓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고1 내내, 아, 내가 하루에 6시간 정도 투자해서 해석하는 공부한 적이 없구나.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럼 거꾸로요?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점수가 잘 나온 학생이에요? 뭔가 공부한 겁니다. 아니면 중학교 때까지 워낙 원어민처럼 영어를 공부 빡세게 쓰기가 자연스럽게 된 학생에 불과한 거예요, 걔는. 나랑 클래스가 다른 애야, 처음부터. 근데 여러분들 거꾸로입니다. 아직 안 늦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 케이스에도 말을 했으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점수 급상승한 케이스. 자, 고1에서 고2로 넘어갈 때 미친 듯이 올라간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케이스 한번 봐보시면 아는데, 지금 이 시점이 딱 유일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점이고요. 이 시점 놓치면 아마 가장 빨리 오는 게 2학년 여름방학 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학기 중에는 이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해석 제대로 하는 공부하시고, 이게 좀 등급별로 좀 공부법이 좀 추천 방식이 좀 다릅니다. 선생님, 저 고1 때 진짜 공부 더럽게 해갖고 완전 노베예요. 그럼 솔직하게 말할게요. 기본 문법부터 공부하셔야 돼요. 명칭은 알아야 됩니다. 이건 품사는 뭐다? 이 품사는 어디다 쓰는 품사다. 투부정사는 뭐다. 근데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다. 동명사는 뭐다. 이렇게 생긴 거를 말하는 거고 언제 쓰는 거고 해석은 이렇게 한다. 이거부터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고1, 고2 기출문제에 나오는 기본 문장부터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2등급이나 1등급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는 안정적 1등급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뭐예요? 고2 기출문제로 끊어읽고 묶어읽는 연습, 문장에서 공부를 하시길 바래요. 선생님, 제가 그래도 1등급은 나오거든요. 근데 좀 겁나서요. 저 안정적 1등급을 원합니다. 이런 학생은요, 3줄 이상의 길고 복잡한 문장만 공부하시면 돼요. 6시간만. 자, 이게 등급별로 좀 달라서 제가 이걸 어떻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학생들 중에서, 아, 나 이거 공부해야 되는 건 알겠습니다. 확실히. 근데 구체적으로 뭘로 공부할지 조금 더 알려주세요 하시면 저희 Q&A 오셔가지고요. 저희 Q&A 공짜잖아요. 자기 등급, 어떻게 공부했는지,
자, 쭉 상담 원하시면요, 쓰시면 우리 연구 실장님들이요, 학생 클래스에 맞게 뭐 공부하면 좋습니다를 이론적으로 딱 설명드릴 겁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 정도까지 점수 나옵니다.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Q&A 이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겨울방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거예요. 고1 때 했던 방식을 일단 반성하고 나면 답이 딱 나옵니다. 나 자습해서 해석하는 공부 안 했구나. 다시요. 자, 기본적인 상황 말씀드립니다. 영어는요, 어휘 되고 해석 되면 90% 끝난 겁니다. 그거를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자, 분명히 승리하시는 한해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